요즘 이렇게 빠른 거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. 140, 140의 속과를 가지고 있는 이라면 어마무시할 거라고. 아, 이제 난 대답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? 마리나 아, 그게 뭐예요? 그 아레나 되는 몰라? 무조건 700원으로 대답받을 수 있는 거다며? 700원? PC로 구글 네이버에 피파월드 검색하시고 700원에 그냥 대답받는데. 아, 진짜요? 어, 빨리 받아. 아, 바로 받아야지. 일단 부담할지도 몰랐고 나 오랜만에 또 FC 온라인 접속하니까 약발 사이에 50엔을 내가 썼었잖아? 지금 그냥 빠르면 된다고 해가지고 나 50엔 그거 팔고 약발 3에 그냥 달리기 개빠른 50엔 이거 보여줄게 여러분들. 그냥 이거 금카로 한번 조져보려고. 이게 더 싸잖아 금카가. 근데 약발 때문에 그렇거든? 봐봐 여기다 이제 2 찍어주는 거지 집중 훈련을 해가지고 140, 140에 빅토 50엔 약발을 포기한 50엔이지 요거를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. 여러분들 기다리니까 그냥 살게. 바로 구매 완료했고요. 요 형님 한번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50엔 특성 뭐 줄까? 주발 선호보다 그냥 예감 줄게요. 저 예감 강뚝이면은 좀 지리잖아 그지? 야 됐다 12조 4천. 요 부담까지 개 올랐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스텝. 요즘 이렇게 빠른 거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. 그 출정식 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? 내가 좀 아쉽다고 했던 거 오시맨이. 야 근데 지금까지 오시맨 한 골도 못 넣지 않았어? 아 오시맨이 골을 못 넣네 이거 오시맨이. 60엔 만들면 좀 예? 과연 그때의 오시맨보다 괜찮은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140, 140의 속과를 가지고 있는 이라면 어마무시할 거라고. 저 바로 한번 가봅니다. 근데 나 게임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여러분 게임 못해도 너무 뭐라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다시 또 폼 올릴게. 어 야 어색해 화면이 왜 이렇게 어색해? 원래 화면이 이랬나? 와 봐봐 요즘도 이러는구나. 아직 뭐 바뀐 건 없나봐요. 그냥 찔러버리네. 갔다 왔다니까 결혼식. 좋아요 빠돌이 뛰어봐 오시맨. 어디 야 어디 가? 야 어디 가? 그럼 앞으로 가. 왜 저래? 왜 저지랄이야? 왜 자꾸 따라와? 뭐 할 건데? 올릴 거야?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. 어휴 요즘도 이러니? 야 근데 오시면 확실히 약발이 3이다 보니까 패스할 때 좀 약간 이상하게 간다. 빠르잖아 50엔 빠르잖아.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. 갖고 와 50엔 부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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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. 아 맞아 여기 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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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. 아, 아 근데 이게 지금 도는 게 약발 3이어서 그런가 겁나 느리다. 다른 BJ도 드리블하면 신이라더라 그저 딸. 아 그래 드리블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해. 근데 포터 이런 거 아, 이상한데? 포터도 이상한데 그냥? 난킥 아니야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해서 이 적응을 못해서 좀 이러는 걸 거야. 가자 괜찮아 할 수 있다. 긍정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즐거움이 꺼져. 있을. 방금 잘랐으면 바로인데. 그렇지 역습인데. 여기 좀 한번 뛰어봐. 나도 가보자. 50엔 형 뛰어봐봐 한번. 형 한 번만 뛰어보면 안 돼? 형 왜 자꾸 내려와 형? 50엔 뚝배기도 잘하잖아. 빠르니까 50엔이 아니라 지엘린 스킨에. 아 이제 크로스에 대한 감도 좀 있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패스에 대한 감도 있어.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. 50엔 컴봉이었잖아. 진짜 신기한 게 50엔이 컴봉 빠지면 좋았던 적이 있거든. 컴봉 빠지고 좋을 수 있으니까 막판 가볼게. 어 그런 거 하지 마. 오 쉣 차들이 무서워. 우와 이거지 그렇지. 나는 봐봐 50엔이 1%가 무적한데? 주고?
가지고 그래 넌 빠르잖아. 그래 그래 넌 빠르잖아. 방금 드디어 오시맨이 뭔가 공격 포인트를 하나 기록했다. 좋았어. 어 형님. 아 형님 아니야 형님. 아이 형님. 아 형님 나이스 새끼야. 어 형님. 오케이. 어 근데 빠른데. 야 잠깐 얘 근데 컴뽕 빠지고 나서 더 빠른 거 같냐. 어떡해. 어, 진짜로 컴뽕 빠지고 나서 더 빠른 거 같은데 얘. 아 아니야 형 형 딸깍 딸깍 오케이. 아 오시맨이 컴봉 빠지니까 골을 넣네. 딸깍 여부죠. 가자 오시맨 뛰어. 오시맨 보여줘. 보여줘 오시맨. 여기야? 아 일단 나쁘지 않았어. 야 확실히 컴봉 빠지니까 움직임 좋아. 역시 좋아 역시 좋아. 그래 1조짜린데 안 좋으면 안 되지. 맞잖아 이게 지금 스탯이 야무진데 달리기가 140인데 지금 어? 이 딸깍 메타가 맞아? 어 딸깍 메타에 맞는 약간 그런 완벽한 스피드와 골결과 함께 이렇게 어? 야무지게 갖추고 있는데 안 좋으면 안 되지. 1조짜린데 맞잖아. 좋잖아 지금. 큐트 없어. 그래 이렇게 쓰는 거야. 어 이거 제가 잘못 쳤어요. 지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. 계속 그냥 던져놓고 지금 딱 방금 딱 요 장면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확실히 나왔어. 아, 근데 약발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선택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. 오시맨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지 만약에 진짜 달리기 140에 54나 제 양발까지 된다고 하면 그건 최고일 것 같은데. 지금은 무조건 그냥 빠른 선수가 좋다. 무조건 빠른 선수 주고 뛰고 찌르고 큐터하고 그냥 막 그렇게 막 플레이를 하면 요 스탯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이건 확실히 호불호 걸릴 것 같다. 약발이 확실히 중요하긴 해. 그래서 앙리가 존나 좋을 것 같아. 앙리 막 이런 거 있잖아. 앙리는 진짜 좋잖아. 막 양발에 감차 좋고 그냥 약발이 무조건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. 근데 존나 빨라야 돼. 스피드가 그냥 존나 빨라야 되는. 공격수는 무조건 그냥 빨라야 돼. 존나 빨라야 돼. 달리기도 필요 없어. 내가 그래서 라스파돌이 쓰거든. 얘 쓰는데 얘도 빨라. 132, 136 나온단 말이야. 얘도 빠른데 몸싸움 안 좋아. 근데 몸싸움 뭐고 필요 없어. 일단 스피드로 뛰어버려야 돼. 그러면 끝나. 그냥 빠른 거 쓰세요 여러분들. 빠른 거 그냥 무조건 빠르면 됩니다. 저도 이거 좀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. 이거